한마루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어느 계곡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포천 가족 피서 계곡 두 곳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백운산 계곡에 왔습니다. 주차는 다리 건너 좌측 하단에 200여 대, 상단 홍룡사 바로 아래 50여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백운산 산행 들립이 있는 계곡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향적봉 방향으로 가며 숲길로 들어가는 새 길이 있는 곳마다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장에서 200m 올라온 곳으로 서민 가족이나 친구들과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큰 길가 아래쪽으로 옛 상가철거 후 마련된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터입니다. 그늘 마을에 식탁이 많이 놓여있고 파라솔도 펼쳐져 있는데 시에서 마련한 것이라 선점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장산 계곡에 왔습니다. 1, 2, 4 주차장으로 가기 전 제3 주차장에 주차하고 끝부분 징검다리를 건너면 1, 2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3 주차장에 50여 대, 1, 2 주차장에 50여 대, 4 주차장에 30여 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도 따라 오르면서 화장실이 9개소가량 있는데 그 옆으로 내려가면 그곳이 명당입니다. 개인적으로 5번과 8번 화장실 아래 계곡을 추천합니다.
향로천 2교 아래 수심이 깊은 곳이 있는데 수영에 익숙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포인트입니다. 구명조끼 착용이 안전하겠죠? 향로천 3교 아래 내려가기 쉽지 않은 곳인데 텐트까지 치셨네요. 이곳은 제가 산행호 알탕도 하고 친지들과 가끔 들리는 장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히 안전한 여름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